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 이제 소개에서도 보고 왔는데 오늘 주제는 약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어떤 뒷담화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 오늘 저 조금 전에 이제 방송 이제 제목에서 나왔듯이 이제 범죄 그리고 그 풍문 그리고 저 빚투에 그 흔들리는 그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하나하나 이제 사례 중심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이제 범죄라고 하면 좀 뭐 무서운 얘기도 일 수 있지만 요 지금 이제 사례를 이제 보시면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무서움보다는 좀 이게 좀 황당한 좀 그런 그 좀 그 증권 관련된 그런 소식이어가지고요. 한번 투자하면서 이제 그 보실 만한 그런 뉴스인데, 그 뉴스는 우선은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대형 은행이 그 한 수년간 대형 은행의 이제 직원들이 그 한 127억 원이라는 그런 부당 이익을 그 저 주식 관련돼서 그 이제 챙긴 그런 이제 소식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풍문 관련돼서는 요즘에 이제 막 뭐 2차 전지주든 초전도체 그쵸. 주든 뭐 여러 이제 테마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뭐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어떤 받았다는 글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런 뉴스들이 이제 소식이나 그런 게 받은 글 형태로 이제 많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 주가가 뭐 하루에 뭐 상한가를 치기도 한 그런 소식도 또 하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빚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요. 네. 그 연중 그 최대치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심한 와중에도 그 빚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 빚을 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가지고요. 요 상황을 이제 같이 한번 그 살펴보면 지금 한국 증시의 좀 변동성이나 그런 거 심하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고 좀 이제 투자하시면서도 아, 요런 거는 좀 유의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사례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요즘 기자분들이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이렇게 좀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 예, 아, 요즘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증권부에서 이제 매일마다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이제 시황 이제 담당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 이제 쓰고 이제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장이 있는 동안에 그 노트북 앞을 떠나지를 못할 정도로 네. 아침에 장이 다르고 뭐 점심장 다르고 뭐 끝날 마감장 다르고 해가지고요. 좀 많이 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급등 나왔던 기업이 막 하한가 가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예. 진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일부 종목들은 그러한 좀 장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례대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뭐 대형 은행 직원들이 뭐 횡령을 했다 이런 뉴스를 전해주셨는데 그 뉴스부터 차례대로 만나보고 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부터 말씀드리면은요. 그러니까는 그 뭐 금감원에서 그 발표한 그런 뉴스인데요. 사실 이제 주간 계획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한 주간에 어떤 소식이 있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여러 뭐 그 장차관 분들이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주간에 나올 만한 그런 뉴스들이 뭐 미리 사전에 예약된 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구나 했는데 저 그저께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점심 이제 식사 끝나고 한 1시 반 정도에 갑자기 이제 보도 참고 자료 형식으로 해서 이제 배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대형 그 은행의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수년간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저 이 그 이득을 127억 원이라는 부당 이익을 챙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가 이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이제 검찰에 통보를 했다. 이런 게 이제 딱 나왔는데 사실 이제 보도 자료에는 이제 대형 그 은행이라고 나오니까 어디일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다들 이제 기자들이 이제 발빠르게 취재를 했고 사실 요거는 이제 이데일리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 KB국민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다들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요. 기자들도 깜짝 놀란 게 이게 그냥 어디 구멍가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KB국민은행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그저 큰 은행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렇게 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뭐 간략하게 그 내용만 그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런 이제 범죄가 일어났던 기간은 2001년 그 1월부터요. 올해 4월까지로 해가지고 한 2년이 이렇게 넘습니다. 2021년이니까요. 2년이 넘고요. 2021년 그 1월이라는 게 사실 2020년에 그러니까 많이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이제 고랐을 때만 바로 이제 직후거든요. 그럴 때부터 올해 4월까지 이런 일이 있었고 한 직원 연루된 직원도 이제 꽤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저 이 직원들이 했냐면 사실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무상증자와 관련된 그런 그 증권 대행 업무를 하는 그런 직원들이었는데 그 맡고 있는 상장사가 그 61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61 곳에 무상증자와 관련된 소식을 그 정보나 아니면 대행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무상증자 관련된 그런 그 정보를 취득해서 관련 주식을 미리 이제 사놓고 그리고 이제 공시로 무상증자가 됐다 이런 공시가 뜨면 이제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팔고. 근데 그런 걸 2년여 동안 해가지고요. 그 뭐 주변에 이제 그 뭐 친지나 가족이나 그렇게 다 해서 전부 다 얻은 그런 부당이익이 127억 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소식이 좀 요번에 이제 그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재성 뉴스를 미리 알고 그걸 이제 이용했다 이렇게 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부당 이득이네요. 예. 그렇다면은 무상증자를 담당했던 직원들만 여기에 연루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지금 여기서 그 적발돼가지고 발견된 거는 그 무상증자와 관련된 대행 업무를 증권 대행 업무를 하는 그 직원들이 이제 이번에 적발이 된 거고요. 이게 그 무상증자라는 게 이제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신주를 이제 그 주주들에게 이제 그 공짜로 그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주를 나눠주려면 결국 저 잉여금에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런 충분히 자금이 있으려 그러면 결국 재무적으로 튼튼한 그런 기업만 그런 상장사만 그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상증자를 했다. 그런 이제 공시가 나오면 이제 시장에서는 아, 저 기업이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이제 그 탄탄하구나. 그런 걸 이제 그 보여주기 때문에 무상증자라는 공시가 나오면 사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바로 이제 좀 그 주식이 좀 그 주가가 오르는 그런 호재성 그 정보입니다. 근데 이제 요쪽에서 그 관련된 이제 직원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정보를 알고 그렇게 이제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좀 했고요. 주변에도 이렇게 알려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족들이라든지 이제 뭐 지인들까지 사실상 이 정보가 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부당이득의 그 규모가 더 커지는 건데 맞나요? 어떻게? 예, 맞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두 갈래로 부당이익을 127억 권을 그 구성별로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직원들 KB 국민은행 직원들이 그 부당이익을 취득한 거는 66억 원이었고요. 이 직원의 뭐 가족이나 뭐 친지나 아니면 뭐 지인이나 뭐 다 이렇게 포함하면 그들이 이제 얻은 이익은 한 61억 원. 그러니까 두 그 부당이익을 합해서 127억 원이 되는 건데요. 2년여 동안이니까 이게 꽤 많이 이제 액수가 좀 불어난 건데요. 사실 이거를 보고 나서 다들 그 금감원에서도요. 좀 어제 만나서도 이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이제 또 뭐 어떤 것도 이제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보고 어땠냐 이러니까는 다들 이제 그 적발된 거를 그 보고 나서 이제 그 윗선에서도 진짜 KB 국민은행 맞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이제 무상증자나 이제 주식과 관련된 일을 뭐 증권사도 그렇고요. 자산 운용사도 그렇고 금감원에서도 본인들이 주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그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런 미공개 정보라니까 본인들이 주식을 못 하는데 이런 여기에서는 본인들이 2년여 동안 직원들이 했고 심지어는 이제 다른 부서에도 또 알려주기도 했고요. 아는 친구들한테도 얘기도 했고. 본인 계좌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회사 내에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본인 계좌로 분명히 못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도는 짜여 있는데, 네. 그게 가능했다면은 그게 아무래도 회사 시스템 자체가 좀 허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한 두 가지 정도 금감원에서 본 게요.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회사의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근데 그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보니까 그래도 그쪽에 뭐 해명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증권이나 자산운용 쪽은 워낙 이런 쪽을 많이 하니까 워낙 그쪽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은행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소홀했다. 좀 그런 좀 그래서 이제 같은 그 KB 큰 그 지주 안에서도 은행과 또 증권 간에 또 서로의 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좀 이렇게 좀 엇갈리는 좀 그런 좀 수준이나 수위 차이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직원들 스스로도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좀 그 아무리 그래도 본인들이 하는 걸 본인 계좌로 그렇게 하고 주변에도 이렇게 알릴 정도면 본인들의 어떤 문제의식도 너무 없었다. 그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재발되지 않는 거일 텐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소식, 풍문. 뭐 소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요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예. 요게 이제 그 최근에 그 요 텔레그램에 어떤 받은 글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좀 그런 돌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뭐 예전에도 뭐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거보다 했는데 실제 이런 받은 글이 유포 확산된 이후에 주가가 출렁이는 경우가 저 실제로 요번에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요. 그 풍문에 대한 그런 뉴스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지난달 25일 날 텔레그램에서 그 LS라는 네. 이제 그 상장사가 이제 제2의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엄청 많이 떴잖아요. 네.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LS의 주가도 뭐 나 아니면 향후에 이제 발전 가능성도 이렇다라는 받은 글이 딱 올라오다 보니까 LS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하루에 이제 29.98%로 상한가를 이제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 당일 오전에 그런 이제 그 LS와 관련된 이제 텔레그램에서 글이 이제 확산이 된 이후에 이제 그날 그렇게 떴고요. 근데 사실 이게 시총 그 3조 원이 넘는 큰 대형주인데 그런 대형주가 이렇게 최근에 그 하루에 상한가를 기록한 건 그날이 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어떤 특별한 뭐 호재나 실적 발표나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저 그 텔레그램의 글이 그렇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T로보틱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받은 글이 이제 지난달 26일 날 텔레그램에서 이제 돈 뒤에 그 전 거래일보다 하루에 이제 26%나 이제 올라가지고요. 이 글이 이제 그 상당히 또 영향이 또 있었다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이게 누가 이런 글을 썼는지 사실 이제 받은 글이라는 거는 출처가 이제 불분명한 거다 보니까 그 이런 좀 글에도 이렇게 좀 주가가 수십 퍼센트 오르는 게 좀 기이한 현상 아니냐 그런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런 것 때문에 상한가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게 그냥 그 한 줄 때문에 결국에는 상한가를 간 거지 않습니까? 이걸 누군가가 믿고 이 내용이 진짜일 거다라고 믿고 결국엔 투자를 하는 건데 예. 왜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이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저도 이거는 너무 어떤 근거나 어떤 전문가의 리포트나 어떤 뭐 그런 구체적인 그게 없이 받은 글을 통한 뒤에 사람들이 이거를 그 엄청 많이 이제 확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도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유명 텔레그램 방은 몇만 명의 그렇죠, 저 있죠. 영향을 그 끼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같이 또 유튜브하고 연결이 연동이 되면 또 유튜브 그 영상 하나가 수십만 클릭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많이 좀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저도 요즘에 이제 기사를 쓰거나 그러면 이제 지난 저 그 밤에도 CPI가 나와서 그거 관련 데서 이렇게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그 전문가들, 증권사 관련된 리포트를 토대로 했는데도 그 못 믿겠다는 그런 댓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이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2분기에 특히나 2차 전지주가 뜨다 보니까 그때 이제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이제 다른 이제 그 유튜버들이나 그쪽엔 다른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결국은 이제 지금 보면은 증권사의 어떤 그런 매도 리포트나 그런 내용들이 좀 빗나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아예 뭐 그럼에도 내려간 측면은 있긴 있지만 뭐 그 빗나간 측면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일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증권사 리포트라는 게 뭐 심지어는 어디 공매도 쪽과 연관된 게 아니냐 그런 쪽 의혹까지 제기도 하고 있고 못 믿겠다 이런 말이 나다 보니까 텔레그램에서 뭐가 이렇게 그럴싸한 말이 돌면 그런 걸 확산시키고 그런 거에 따라서 투자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뉴스에 사고 소문에 팔아야 되는 거의 그 수준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소문만 믿고 이렇게 사서 분명히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가요? 현황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제 상반기만 이제 사례를 놓고 보면은요, 그 지난 이제 4월에 이제 주가 조작 그 사건으로 일어났을 때 라더견 일당이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이제 그 신고를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주가를 띄웠는데 그게 이제 그 하루 만에 이제 하한가를 찍고 저 그 손해를 그 많이 저 입히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6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털에 있는 카페를 통해서 이제 주가를 부양시켰는데 거기에 있는 종목 이제 다섯 종목도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여전히 그 주식들이 그 많이 오르고 있지 않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주식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해서 투자를 했지만 사실 이제 물린 투자자들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어떤 텔레그램이나 그쪽에 나와서 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제 잘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요 라더건 일당 거기처럼 똑같이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그냥 등록을 해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 올해 상반기 사례를 놓고 보면 이런 주가 변동성이 심한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는 게 증권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보니까 텔레그램 안에 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리포트도 분명히 있는데 그 공식적인 리포트를 토대로 그 텔레그램에서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거기서부터 신뢰가 쌓이면서 다른 이제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내놓는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확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일까요?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정말 이슈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관련돼서도 좀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게 실제 어떤 기관이나 그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호재성이나 그런 거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몰리면 그때 먼저 이제 기관들은 팔고 빠지는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초 2차 전지주도 그렇고 지난달 그 말에도 그렇고 최근에 2차 전 그 초전도체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렇게 그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한타 증권에서 이제 고경범 연구원이 이제 그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이게 순식간에 한 뭐 몇십 분 만에 네. 이 정도 급락을 하는 거는 일반 개미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패닉 상황에서 매도하는 그런 속도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그 기관, 어떤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그 초단타 알고리즘 매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리포트를 이번 주에 내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가 진짜 있었다고 하면 이게 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그냥
들어갔다가 손해를 입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또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 밝혀졌나요? 예, 이게 좀 궁금해서 저도 이제 금감원 쪽에 이제 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초단타 알고리즘 매도 자체는 실제 이제 미국이나 얼마 전에 뭐 시타델 증권이나 그런 거 보듯이 그 자체는 이제 불법이 아닌데 올해 이제 시타델 증권이 한 100억, 118억 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초단타 매매를 통해서 시장을 교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근데 지금에 있는 이 2차 전지나 초전조태주에 관련돼서 그 시장 교란이 있었는지는 지금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결과는 조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의혹은 여전히 있고 좀 조사 결과는 금감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그때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금감원 쪽에서 어떻게 조금 발표를 할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한번 듣고 갈까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풍문이나 아니면은 뭐 저 초단타 어떤 알고리즘 매매나 어떤 테마주의 투자 이런 거는 사실 이번 주 저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우려를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어떤 이런 과도한 투자나 쏠림이나 테마주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허위 풍문에 대해서는 그 특별 단속반을 토대로 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주에는 사실 이제 B2, 빚 내서 투자하는 어떤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20조 4,322억 원으로 그 13개월 만에 최대, 그러니까 연중 최대치를 기록을 해서 좀 빚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도 금감원에서는 이거 증권사 쪽에서 너무 이런 좀 빚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추기는 거나 그런 게 있지 않는지 그런 것도 좀 점검한다고 하니까요. 좀 3분기에 전반적인 좀 금감원 조사가 어제 뭐 카카오 창업자 압수수색도 있고 했는데요. 이런 좀 관련된 시장에 대한 점검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증권사에서 증거금 수준 높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